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첫날, 아직은 많은 승객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 할머니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족은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를 내고 급발진이 아니라는 국과수 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릉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4명이 모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속초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수산시장 주차장 일대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오늘부터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건데 해제 첫날 풍경을 배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내버스에 타고 내리는 시민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좀 답답했죠. 해제되니까 편하고. 그래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택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시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용객들은 스스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KTX 강릉역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내리는 승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여름엔 덥고 되게 답답했었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되게 환기도 잘 되는 것 같고 더 여행 가는 분위기 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다거나 마스크 벗기가 조심스럽다는 승객들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됐어도 아직은 불안하니까 내 개인 위생을 위해서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1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이제는 확진세가 누그러졌다는 판단 아래 대중교통도 해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한때 하루 14,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지만 누적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기며 이제는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등입니다. 강원도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지난해 말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추락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지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할머니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로 입건된 할머니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국과수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과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당시 12살 난 손자를 잃었고 자신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돼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은 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는 갑자기 빠르게 달리며 승용차와 추돌한 뒤 600m를 더 달려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를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승용차와의 사고가 나기 전 할머니가 기어를 조작한 뒤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는 승용차와 부딪힌 1차 사고 전부터 차가 흔들리며 굉음이 났고 기어도 바꾼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론에 꿰맞춘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긴급 제동장치 A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궁색한 변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국과수가 전자제어장치 ECU에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사고 기록장치 EDR만 분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7,300장에 달하는 처벌 불원 탄원서도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해야 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곧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릉시에서도 행정적인 조치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강릉시에 수입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강릉시로 유입되는 차량에는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와 오늘 할머니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쯤 수사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18일 강릉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늘 오후 4시쯤 피의자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주범 2명에게는 특수절도 혐의를, 공범 2명에게는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충청북도 충주에 주소를 둔 20대 친구 관계로 18일 새벽 강릉에 도착하기 전 원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돌을 던져 유리문을 깨려다 실패해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릉에 도청 제2청사를 구축하는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강릉 제2청사와 관련해 내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강원도립대 안에 청사를 구축하는 계획 등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2청사는 분산이 아니라 확장되는 개념이라며 말뜻을 잘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안건으로 확정돼 본회의 통과는 4월에서 5월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인 관광수산시장 일대에 주말이나 휴일이면 교통 혼잡과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광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시 수봉로 3개 차로 가운데 유독 2, 3차로에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데 차선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며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 휴일이면 500m 이상 늘어서고 길게는 30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속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이 문제가 거론돼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교차로를 지나 줄어드는 차로를 3차로로 늘리고 우회전 차로를 확대하자는 방안이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강정호 도의원은 수봉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 진입을 위한 우회전 차로 개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속초시는 심의위 방안 가운데 이달 중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과 신호체계 변경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에 비해 주차장 수용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관공서 주차장 개방과 대형 주차장 증설 등 단기, 장기 대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같이 연계해서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좀 확산하고 교통난을 좀 분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속초시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1,9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속초에서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돌봄교실도 학부모들 퇴근 시간까지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양구군이 저녁 돌봄교실을 열었습니다. 양구군이 먼저 제안하고 학교가 수락했는데 그 현장을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 초등학교 돌봄교실입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1, 2학년 어린이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 교실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학교 안에서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처음입니다. 제안은 양구군이 먼저 했습니다. 학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지자체가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군수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교사들이 모두 퇴근하는 오후 5시 이후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방을 꺼리던 학교도 고민 끝에 교실 하나를 내줬습니다. 한 아이라도 소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에 취해야 될 태도인 것 같아서
예산과 인력 모두 양구군에서 지원합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은 두 개 학교에 5,600만 원, 한 학교에 20명씩 40명 정원인데 아직 신청은 두 명뿐입니다. 돌봄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구 비봉초등학교도 저녁 돌봄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세 번의 공고에도 돌봄 교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교실은 채용됐는데 다른 한 교실은 아직도 채용이 안 돼서 또 아마 다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춘천과 원주에서도 저녁 돌봄 교실 학교를 운영합니다. 특히 춘천에서는 토요일에 운영하는 주말 돌봄 교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 역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저녁 돌봄 학교를 다음 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돌봄 교실에 대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강원도의 열악한 돌봄 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호주입니다. 삼척 죽서로 국보 승격을 위한 문화재청 현지 실사가 오는 24일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문화재청 현지 실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SNS 이벤트와 죽서로 그리기 대회, 사진전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시민 관심과 호응 유도에 힘쓸 계획입니다. 보물 제213호인 삼척 죽서로는 12세기 후반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퇴종 3년 중창 이후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증축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석탄공사 지부가 오늘 석공 도계광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근로계약하면서 민주노총 간부 2명을 부당해고했다며 즉시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 고용 전환된 노동자 200명도 6개월 기간제로 계약해 고용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기직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조 탄압과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당해고 주장 근로자는 협력업체에 자필 퇴직원을 제출해 부당해고가 아니며 계약직 채용 공고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고 근로자들의 6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 매년 6월 말 감산 규모를 확정해 생산 규모에 맞게 필요 인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들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내 4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학생들의 식대 부담이 커져 전국 41개 대학교 학생들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도내에선 강원대 춘천과 삼척 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한라대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속초시가 이달부터 설악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속초시는 오늘 내물처 어촌계 사무실에서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방파제 안전보강과 물량장 정비, 어구창고 시설 정비와 관광 안내소 리모델링, 설악항 주변 환경 개선 등의 사업 내용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모두 80억 원이 투입되는 설악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이번 달에 착공돼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산불 대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53억 원 규모의 산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먼저 55억 원을 투입해 진화대 120명, 감시원 140명 등 전문 진화 인력을 확보하고 감시카메라 18곳과 감시초소 9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38억 원을 투입해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 경관을 개선하는 옥계 산불 피해지 조림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4곳을 신설하고 4곳은 준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공장과 창고시설 141곳에서 화재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2월 한 달 동안 공장과 창고시설 590곳에 화재 안전시설을 조사한 결과 141곳에서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불량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5곳을 과태료 처분하고 나머지 136곳은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전보다 6.5%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매매 가격을 산출한 결과 강원은 6.5% 내려가 제주 5.4% 하락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내림폭이 작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2% 떨어졌고 인천 21.5%, 세종 19.9%, 경기 19.8% 하락 등 수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늘어나는 서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핑보드 안전점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서핑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프보드를 안전점검해 기준을 통과한 보드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QR코드로 활동자가 안전점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